저희는 거의 인공호흡 수준입니다. 네. 네, 예능감을 장착한 우리 장혁 씨 말씀이셨습니다. 네. 저희가 안 친한데 케미가 참 좋아요. 저희가 정말 안 친한데 춤만 들어가면 어쩜 그렇게 잘 맞는지. 네. 너무 안 친해요. 그리고 우리 셋의 호흡은 이제 맞춰가는 단계이기도 해요. 인공호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절실하다는 거죠? 서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. 네. 우선 중화요리 사실 제가 요리에는 소질이 별로 없었어요. 그리고 잘 만들어 먹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랬는데 늘 배달 음식만 시켜 먹다가 이렇게 직접 셰프라는 롤을 맡게 돼서 그때부터 좀 와 큰일이다 연습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이제 저희 담당해 주시는 셰프님 만나서 연습을 하고 했거든요. 거의 한 달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중화요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불과 웍인데 이걸 돌리기까지 좀 많이 힘이 들었어요. 생각보다 좀 많이 무거웠고 2, 3kg 되는 진짜 덤벨을 들고 계속 운동을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생겼고 그만큼 뭔가 웍이 잘 돌아갈수록 요리가 좀 쉽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은 뭐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위험했어요. 사실은 그 불이 굉장히 좀 크고 기름도 펄펄 끓는데 이제 기름이 막 피니까 최대한 칼질도 부상 없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. 먹방은 제가 가장 잘 먹지 않을까. 그 풍셉이 해준 뭐 짜장면 뭐 풍셉이 해주는 모든 거는 맛있게 먹는다고 나와 있어서 아마 제 먹방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네 그런 것들로 아마 대리 만족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. 저는 차려주는 입장보다 이렇게 두 분이 챙겨주시는 입장이라 저는 되게 쉽게 나중에 뭐 같이 풍이랑 같이 먹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얻어먹는 입장이고.